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실습 전도사 한아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스가랴서 1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당할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산 자들은 양떼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양떼를 판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되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 하며 그 목자들까지도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구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살당할 그 양떼를 먹이게 되었다.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었다. 나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양떼를 먹였다. 나는 한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양떼가 나를 미워하였고 나도 그들에게 진저리가 났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목자가 되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며 남은 자들이 서로 살을 뜯어 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여러 선지자들의 성경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무서운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먹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총과 연합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태초부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민족이 남북으로 갈리기 전 강성했던 이스라엘 왕국 또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지키셨다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버려두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에는 그냥 버려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13절에는 사복음서에서 보던 단어들이 보입니다. 은삼십, 토기장이. 꼭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팔리신 그 값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근, 목자 같은 일을 이 땅에 일으키신다고 하시면서 17절에는 그런 거짓 목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서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